2003 세라젠베 천하장사 시름대회 오늘 마지막 날 천하장사의 탄생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두 15명의 천하장사가 탄생한 바 있는 모래판, 이제 역대 천하장사들의 큰 그림들이 이곳 인천 도원체육관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자 이제 8명의 장사들이 천천히 모래판 위에서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큰 데이기 때문에 이 큰 경기는 씨름 선수로서는 최고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 험난한 길을 왔었어요. 원래 큰 사람들은 약간 허리하고 좀 무릎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제가 운동을 주고 주선형이 강화를 많이 시켰죠. 김경수와 최영만, 김영현과 이태현 선수가 이제 준결승전을 펼치게 되겠는데, 자 문제는 왼쪽에 이제 LG 선수들끼리 경기를 펼치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김영현이 올라오거나 이태현이 올라왔을 경우에 이 김경수와 최영만 중에 누가 더 경기를 잘할 수 있을 것인지 감독 나름대로는 이 좀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아, 판단은 하지만 두 네.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에, 천하장사라는 그 칭호가 걸려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쉽게 뭐 같은 팀이라고 해서 양보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그 감독의 의중은 속으로 누가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경수는 31살의 노장, 최영만 선수는 23살, 금년도 프로 실험판에 처음으로 뛰어드는 선수. 네, 지금까지 본다면은 김경수 장사가 지난 김영현 선수가 올라왔을 적이에요. 네. 이태현 선수가 올라오면은 김경수 선수가 약간 낮다고 보고, 그러나 김영현 선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지난 추석 부천에서 있었던 대회에서는 2-0으로 이기고 있다 내리 세판을 그때 김영현 선수한테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체중을 그때보다 불린 것 같아요. 김경수 선수가 가장 무거운 체중이 나갑니다. 첫째 판 안다리, 안다리, 김경수의 안다리 그냥 되치기. 대영만 선수의 되치기 1-0. 바로 저 안다리 공격으로 지난 추석 장사 씨름대회에서는 김영현을 두 판이나 이겼었는데요. 이겼었는데요. 네. 역시 이제 김영현 선수보다는 최영만 선수한테는 약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최영만 선수가 이번 천하 장사 대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8강에 올라왔고요. 네. 올해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8강 대열에 끼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인데 네. 자, 여기서 한 판만 더 이겨 결승전까지 진출을 한다면은 천하장사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데뷔 첫해 천하장사 됐던 선수가 이제 그 대표적인 신범민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신범민 네. 장사도 그렇고 백승일 장사도 그렇고요. 네. 자 안으로 뒤로 약간 신동민 선수는 더구나 2개월 14일 만에 천하장사가 되는 그 기록도 세웠습니다. 골재판 역시 안다리, 안다리가 맞습니다. 버티는 최영만 안다리, 밀어줘야 안다리, 돼요. 안다리, 안다리. 이번에는 노장 김경수의 승리. 글수의 위력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역시 인천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박수를 치고 있네요. 네. 첫째판과는 조금 다른 것이 그렇죠. 첫째판에는 저 발목이 지금 완전히 감기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이 들어갔고 지금 김경수 선수의 발이 지금 발끝이 지금 최영만 선수를 완전히 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안다리 공격 기술을 저렇게 감아줘야 됩니다. 최영만의 벽을 타고 넘고 오늘 결승전까지 내달할 수 있을 것인지. 이 프로에 아직은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최영만 선수가 과연 최후의 승부처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한 판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는 최영만 선수가 천하장사가 돼가지고 멋진 태권도 춤을 한번 선을 보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네. 자 과연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시름판에서 이만희 씨가 이제 그 한 10년간 모래판을 주도하다가 또 계속 스타들이 많이 이 탄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호동이라든지 그 이후에 백승일, 또 이태현, 또 김영현. 금년에 이제 최영만 선수가 다시 이 프로 씨름판에 탄생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큰 뉴스거리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나올 때만 하더라도 한 시대의 두 거인이 경기하는 네. 모습은 다 지켜보기 세자 반 맞배지기 맞배지기 자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처음으로 결승전 올라가죠. 최영만 자 데뷔 첫 해에 천하장사 결승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최영만 장사입니다. 아, 이 노장 김경수가 그만 여기서 무너집니다만은 한참 아래 최영만 후배의 손을 번쩍 들어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참 넉넉한 마음씨 아니겠습니까? 역시 뭐 체격대로 넉넉한 마음이 네.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네요. 그렇습니다. 거인들의 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영만과 김영현의
마지막 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테크노 골리앗이냐 아니면은 원조 골리앗이냐, 아, 이 경기를 많은 관중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올 2003년도 인천 천하장사 대회에서부터 상금도 지금 100% 올랐죠. 1억 원을 과연 누가 김영현이냐 신인 최홍만이가 가져가느냐. 네. 자, 두 선수 상대 전적을 보면은요, 역대 전적에서 역시 올해 전적입니다. 네. 3-2로 김영현이 김영현 선수 앞서고 있네요. 앞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금년에 최홍만이 김명현을 두 번 이겼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과연 어느 선수를 더 응원합니까? 이 김명현 장사는, 자, 최홍만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해에서 박주공을 전국을 했습니다. 3개월 17일 만에, 데뷔 3개월 17일 만에 정상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김명현 선수는 이미 천하장사를 이 두 번을 했죠. 36대, 37대. 바로 37대가 이곳 인천대 체육관, 인천과 인연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가 99년도 12월 달이었죠. 그랬었죠. 천하장사 두 번, 지역장사 13번. 지금까지 모두 32번이나 우승을 했던 이 김영현 선수입니다. 그 김영현 선수도 저를 되게 까다로웠고 저도 까다로웠고 서로가 키가 똑같고 거의 비슷해요, 세 명이. 그러니까 서로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거꾸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평소에 같이 연습도 거의 안 할 정도로 그만큼 서로 좀 약간 꺼리했던 선수가 맞아요. 지금까지 관록면에서 보면은 뭐 지금 상대 전적도 김영현이 앞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홍만이 김영현보다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최홍만 선수가 39번째 경기를 하고 있고, 네. 김영현 선수는 지금 417전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크노 골리앗은 역시 신세대 골리앗답게 머리 빛깔부터 좀 다르죠. 다르죠. 네. 자, 첫째 판 맞대지기. 자, 얼굴끼리 막 부딪힙니다. 지금 체중은 최홍만 선수가 조금 더 나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166.4kg이고요. 네. 김영현 선수는 161.5kg입니다. 그러나 김영현 선수가 연초까지만 해도 150kg 전반대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96년에 이제 김영현 장사가 먼저 프로 씨름판에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벌써 8년 차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금년도 2003년에 또 한 명의 골리앗 최홍만 선수가 데뷔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다 지나가네요. 역시 그 첫째 판은 탐색전으로 그치는군요. 지금요, 중요한 것이 두 선수 입장에서는, 네, 경기 규칙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모든 정말 작전이라고는 작전은 다 써야 됩니다. 네. 딴 것도 모르고 정말 천하장사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만큼 위용도 크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이 두 거한들의 이제 자존심 싸움도 싸움이려니와 이 감독 싸움 되는데 이 두 감독의 머리 싸움이 과연 어떤 결말이 날지. 참 이 두 선수는 골리앗이기도 합니다만 성격은 아주 대조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대조적이에요. 네. 뭐 헤어스타일도 대조적이고, 네, 심성도 대조적이죠. 김영현 선수는 상당히 내성적인 면을 많이 띄고 있고 그에 반면 최홍만 선수는 굉장히 쾌활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요서. 자세 그대로 떠나야 돼. 너. 동아대학교 송기현 감독이 바로 이제 저 선수를 발굴해서 키운 감독인데요. 예, 본인도 송기현 감독을 평소에도 상당히 존경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언인일 수가 있죠. 네. 예, 그에 맞서는 김영현 선수는 동아대학교를 나왔고요. 그렇죠. 아, 둘째 판. 아, 이 거한끼리도 맞부딪혔습니다. 이제 왼 어깨 자세 흔들어보는 김영현 해지기. 아, 이 중심 엇갈리는 자세가 됐네요. 김영현 선수가 좀 씨름 데뷔가 늦었죠. 한영고등학교에서 이제 씨름을 했으니까 당시 양희석 감독이 이제 그 지도를 했었는데요. 지금 경기 내용이 상당히 지금 그 공격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그럼 저희들 중계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경기 규칙의 모든 내용을 넣고 지금 사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두 선수가 다섯 번 다 비길 수도 있는 상황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분 뒤에 나머지 5분간의 재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비길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 판까지 비겼습니다. 네. 계속 수싸움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낸 김영현과 최홍만. 결국 다섯 판 가운데 한 판을 먼저 이기는 선수가 네. 결정적으로 유리한 경기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네. 한 판을 먼저 선제를 기세를 먼저 잡는 사람이 네. 이번 인천 천하장사 41대 천하장사를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이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 테크노 권리아 최홍만. 오늘 과연 마지막에 이 최홍만 선수의 테크노 춤을 볼 수가 있을지 김영현 장사 그것을 허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다양한 각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주의나 경고를 받는 것도 지금 하는 경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죠. 상당히 영향을 네, 미칩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도 승패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삿바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세 잡는 것, 그 다음에 경기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벌칙을 안 받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것이 백두급 경기가 아니고 네. 1년에 한 번 열리는 천하장사이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를 가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선수 가운데 한 명이 만약에 주의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다섯 재판까지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할 경우에 네. 연장전을 펼치게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승부가 나는 것이냐. 그대로 승부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받은 선수가 이제 패하게 되는 겁니다. 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주의나 경고를 좀처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 재판. 밀어치기! 밀어치기! 먼저 권리한 김영현 드디어 밀어치기 자신의 주특기 기술을 사용해서 테크노 권리한 최홍만을 누였습니다. 아, 셋째 판에서 승부가 나네요. 승부가 나네요. 3세 번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첫째 판, 둘째 판을 이렇게 신묵으로 일관했던 원조 골리앗 김영현 선수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김영현의 밀어치기가 폭발하는 자, 순간이죠. 특기 기술이죠. 한 판만 더 김영현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자동으로 천하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홍만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나머지 다섯 번째 판을 가야 되고요. 네. 그때 승부가 나면은 되는데 나지 않으면은 재경기로 갈 겁니다. 상당히 유리해지고 있는 김영현 장사. 자, 지금 모든 사진 기자분들도 김영현 선수 쪽으로 가 있어요. 네. 자, 결국 체력전이 되는데요. 어느 손으로만 돼? 한 시대에 동시에 2m17cm와 2m18cm의 거한이 맞부딪히는 모래판의 경연장. 참 한 판 한 판이 손에 땀을 쥐고 피를 말리는 순간들입니다. 네. 자, 지금 뭐 두 선수 특히 김영현 선수 지금 표정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무아지경이 아닐까요? 뭐 특별한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도 되면은. 일단 공격적인 생각은 해야 되죠. 네. 천하장사 됐다는 생각보다는 끝까지 완벽하게 이길 때까지는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자, 평상심이 참 중요한데 아, 이 최홍만 선수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자, 넷째 판 밀어치기 김영현의 밀어치기 자 덕거리 그럼 그대로 장례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최홍만이 수세였습니다만은 위기를 일단 모면했습니다. 참 두 전봇대가 경기를 하는 모습 같이 보이는데요. 왼쪽 덕거리까지 아주 좋았거든요. 조금 앞서서 덕거리를 쳤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역발산 기계세라고 합니다만은 태산을 뽑는 듯한 그런 힘으로 두 장사가 지금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자, 지금 천하장사 장사들 네. 과연 이 뒤를 만약에 최홍만 선수가 있게 된다면은 천하장사를 차지하는 16번째 선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남은 최홍만과 김영현, 김영현과 최홍만. 자, 밀어치기, 밀어치기, 밀어, 헛거리, 헛거리. 자, 김영현. 41대 천하장사 통산 세 번째 천하장사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아, 그러나 지금 말이죠. 오범대 중심이 김영현 선수의 승을 선언을 했는데요. 네. 자, 지금 공격자의 발이 밖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지금 밀고 있는 것이 김영현 선수예요. 숨 막히는 네. 순간입니다. 여기서 왼쪽 덧거리를 쳤죠. 자, 이 발을
이 자, 발이 밖으로 나와 있느냐 안 나왔냐인데요. 자, 이 가장자리에 지금 발이 걸려 있는 상황이죠.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 나가지 않았네요. 도포자락 위에 걸려 있네요. 네,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공격자 발이 안쪽에 있는 걸로 있었어요. 봐지는데요. 네. 과연 41대 천하장사 김영년으로 결정이 될 것인지, 테크노골리아 최영만이 한숨을 돌릴 것인지. 합의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격자의 발이 경기장 밖에서 승부가 났기 때문에 방금 경기는 무효입니다. 자, 지금 이 경기가 이제 무효가 됐거든요. 네. 까지는 이제 비겼고요. 셋째 네. 판에서 김영현 선수가 밀어치기로 한 판을 먼저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운명의 넷째 판이었는데 그것이 공격자 발이 나갔다고 지금 합의 판정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일어서. 자, 조금 전에 이제 최용만 선수가 한번 함성을 질러봤는데 네. 그 함성이 과연 경기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함께 지켜보시죠. 가자! 자, 다시 밀어붙인 밀어치기! 밀치기! 최용만! 최용만의 역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네. 자, 밀고 돌아온 같이 이제 한 판씩을 땄는데 네. 지금 김영현이 주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최홍만이 유리해졌어요. 지금 주위가 있기 때문에 김영현 선수가 시간이 가게 되면은 네. 결국 불리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런 대이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다섯째 판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최홍만 선수의 승이 됩니다. 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오른다리 힘을 줘야 돼. 안 그러면 중심 지금도 중심이라고 그 하는 거예요. 아까 기사 회상했던 최홍만 선수가 함께. 심리적으로 조금씩 우위를 점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섯 재판이 과연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지 궁금합니다.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멍하겠죠. 네. 자, 일단 함성을 지르면서 심리적으로 기선을 제압해보는 최홍만 장사. 신인의 패기를 지금 이제 느낄 수가 있네요. 네. 다 잡았던 대어를 지금 김영현 선수가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손에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 산전수전을 겪어야 말이 훌륭한 선수로서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섯째 판 앞으로 남은 시간 1분 15초. 자, 이번 판 승부가 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최용만 선수가 이깁니다. 최용만 선수가 주의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영현 선수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용만 선수가 네. 벌이 가볍네요. 자, 잡치기, 잡치기, 김영현 밀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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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최용만 선수 쪽으로 동남풍이 불었습니다. 41대 천하장사 최용만 선수로 결정됐습니다. 아, 이한이었대 차경만 그리고 이기수 코치를 같이 끌어안고 모래판에 무너지는 최홍만 장사. 이런 역전의 드라마도 연출이 되네요. 이것이 바로 스포츠 현장입니다. 스포츠의 네. 현장이고 각본없는 드라마라고 펼쳐지는 그렇습니다. 씨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모래판에 뛰어들었던 데크노 장사 최홍만 선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딛고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거둬서 41대 천하장사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하장사가 되는 16번째 선수가 이제 탄생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판에 자꾸 그 상대의 그 김영현 선수가 이제 밀어치기로 오더라고요. 상대가 밀잖아요. 제가 밀 때 탁 했는데 자기가 넘어진 거죠. 자기가 밀다가. 저는 서 있다가 자기만 피해준 것 뿐이에요. 근데 알아서 넘어지더라고요. 그 한 판이 역전한 거죠. 그렇죠. 그 한 판을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자신감을 붙고 경기가 잘 풀렸던 거예요. 이렇게 반전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처음 데뷔해서 그 해에 천하장사 처음 출전해서 처음 우승을 했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첫. 그래서 저한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끔씩 저희 집에 좀 이렇게 오디오나 비디오나 있거든요. 가끔씩 한 번씩 봐요. 지금 보면 되게 지금 막 그때 당시를 보고 있으면 와 지금도 설레이고 그래요.